예, 오늘 보여드릴 건 슈퍼마리오 캐릭터입니다. 저 뒤에 있는 레고 캐릭터가 아니고요. 예, 이건 좀 고무로 된 그냥 피규어 제품인데요. 예, 그냥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인 공룡이죠. 공룡에서 요시인데, 요시라는 건 하나의 종족이고요. 그중에 그 그린 요시가 뭐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레고는 진짜 엉망이고, 이게 같은 회사 같거든요. 같은 회사 같은데, 예, 제품은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런 캐릭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좀 마리오하고 좀몇개 구했는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예, 저거 레고 짝퉁 제품은 아주 엉망인데요. 일단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죠. 그냥 이렇게 그냥 고무 피규어만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까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요런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고무 피규어만 들어있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된 거는 레고 피규어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레고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건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 뒤를 보시면 나오는데, 예, 이 그림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캐릭터고요. 캐릭터는 이쁘게 생겼죠? 예, 코도 엄청나게 콧구멍도 그려놓고, 프린팅도 뭐 양호한 편입니다. 저거 만든 회사랑 같은 회사가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요시 이게 레고 버전입니다. 아, 비슷하긴 비슷한가요? 예. 뭐 제가 봤을 땐 진짜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정도로 대충 만들어서요. 좀 프린팅도 엉망이고 같은 회사가 아닌가? 근데 거의 같은 시간대에 아마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짝퉁인지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요거는 캐릭터 좀이 정도 2,000원이면 뭐 그렇게 아주 싼건 아니지만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요런 캐릭터 모으시는 분들은 문방구나 문구점 천원장 가시면은 판매가 종종 하니까요. 레고는 피하시고요. 요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 구하셔서 이쁘게 모아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요시 저거 레고 작품은 진짜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셨어. 슈퍼마리오 레고. 그러니까 얘네가 짝퉁을 만들어도 레고에서 만들어 아마 레고에서 이게 정품이 안 나왔잖아요. 레고 정품이 나오면 얘네들이 그걸 좀 보고 어느 정도 베끼는데 레고에서 없는 거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개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데쿨이나 SY 같은 데서는 없이도 뭐 드래곤볼 멋있게 만드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참고하셔서 아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